해병대 새로운 소대장.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이 X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병대 전역자입니다. 제가 몇 기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니, 몰라야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소대의 규모로 구성은 소대장님 1명, 분대장님 3명, 대원 25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소규모 부대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전 인원을 매주 마주치며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다 보니 병장, 완고 3명이 내무반 분위기를 형성하는, 아름다운 분위기일 것 같은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해병대는 부대마다 가지각색의 악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호봉제로 상병 1호봉까지는 밥에 국 말아먹기 금지, 세안하러 갈때 목에 수건 걸기 금지, 슬리퍼 맨발로 신기 금지, 젓가락 사용 금지, 청소 시간 시작 전 선임, 청소구역 청소하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름답잖아. 상병 3호봉까지는 밥에다가 카레나 짜장 비벼 먹기 금지. 아침 기상 때 선임보다 먼저 기상하여 선임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팔굽혀펴기 하기. 짝다리 금지. 근무 투입 전 수통에 음료수 챙기기. 내무반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턱걸이 5개 하기 등 정말 많은 악습이 존재했습니다. 아름답잖아. 처음 이병으로 들어가서 진짜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호봉제는 간부들에게는 절대 걸리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제 맞선임이 쪽지로 적어서 암기하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쪽지는 암기를 다 하고 라이터로 소각을 해야 했습니다. 없애버리는 거지. 물론 암기가 오래 걸려도 털렸습니다. 저 또한 암기를 잘 못하다 보니 쪽지를 일주일 동안 들고 외우고 있다가 선임한테 걸려서 개 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 만에 대충 쪽지에 적힌 호봉제 내용을 암기하고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간부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랐기에 대원들끼리 호봉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죠. 혹시라도 해병대에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 우리 소대장님들께서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호봉제가 몸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말에도 선임들도 다푹 쉬었고, 그때!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제 편한 대로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수건을 목에 걸고 화장실로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거잖아요. 슬리퍼를 당연히 맨발로 신고 수건 같은 거 목에 걸고 갈수 있잖아. 하지만 여긴 어디야? 해병대야. 갑자기 우리 간부님들이 갔는데 제가 왜 수건을 이상한데 뭐 팔에 걸거나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뭐 양말을 신고 간다? 그거 100 프로! 이거 악습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선 선임이 양치를 하고 있었고, 저는 바로 필승! 경례를 했지요. 근데 선임이 경례를 안 받고, 네 목에 뭐냐? 그때 제 목에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저는 인지했습니다. 그 전까지 인지 못했던 거지.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필승! 다시 경례를 했지만, 선임은 내 립, 니, 니 집합을 시켰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오고 있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말에 편히 자고 있던 선임 무려 6명을 깨웠습니다. 선배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깼습니다. 깨우면서도 욕을 한 바가지로 먹었지만 저는 이제부터 일어날 일이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집합을 완료하고 개같이 털렸습니다. 그 선임한테 털리고 나서도 저는 윗선임 6명에게 차례대로 개같이 갈굼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대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새로운 소대장님이 오셨습니다. 기존 중위 소대장님과 새로 오신 소위 소대장님이 2주간의 합동 근무를 마치고, 중위 소대장님은 전역을 하시고 소위 소대장님이 저희 소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의 합동 근무 때도 별 말이 없으셨던 새로 오신 소대장님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저희에게 별도의 명령이나 과업 지시는 없었습니다. 보통 장교들은 무언가 바꾸고 싶어 하고 일을 많이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도대체 새로운 소대장님은 저희를 노터치하니 대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아했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그 소대장님은 돌변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소대장은 지휘관 시간에 말했습니다. 앞으로 체력 단련 수준 미비하고 침대에 자빠져 있는 해병은 작살내겠다. 친구류 정돈이 개판인 새끼들은 잠잘 생각도 하지 마라. 부대에 존재하는 악습이 있다면 보고해라. 피해자는 당한 즉시 보고해라. 여기에서 가장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작살내겠다, 보고해라, 체력관리해라. 저희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뭐야, 씨발, 갑자기 왜 그래? 아, 어떤 새끼가 찌른 건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한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소대장님이 변했잖아. 소대장님은 모든 과업을 체력 단련으로 바꾸었고, 소대장 주관으로 저희는 쇠질과 구보를 토나오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줄자를 가져오시더니 대원들 팔 두께, 이거 팔 두께를 재시고 두께가 얇은 대원들을 데려가서 추가 쇠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시켰다는 거지. 그렇게 소대장님은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고, 대원들과 운동을 할 때도 턱걸이 15개 미만은 로카라며 놀리셨습니다. 아, 듣는 로카 자존심 상하네. 아, 로카를 갑자기 육군을 왜 들이미는 거야. 기본적으로 15개라니? 5개도 하기 어려운 친구들 많습니다. 15개는 너무 높아. 2개도 못하는 소대장님이 운동을 하시다 오신 분이라 운동을 굉장히 잘하셨고, 저희 또한 같이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몸도 엄청 좋아지고 조금씩 편해지고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때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을 앞둔 선임이 내무반에서 뭔가를 계속 쓰고 있길래 뭘 그렇게 쓰십니까? 했더니 선임은 웃으면서, 아니야 새끼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줘라. 뭔가 쓰고 있어서 물어보니 뭐 나 나가면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댔던 거야. 전역하는 날 저희는 도열하여 선임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근데 선임은 크크크크 거리며 계속 웃길래 저는 속으로, 야, 전역하면 씨발 저렇게까지 기분이 좋은가 봐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선임이 왜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좋아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선임은 소대장님한테 저희 부대에 악습과 호봉제에 대한 내용을 싹 다 적어서 토시 하나 빠짐없이 소대장님께 전달 드린 것이었습니다. 야,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아닐까요? 해병대의 모든 악습은 내 손에서 정리하겠다. 너네들은 절대 쓰지 마. 나까지만 쓰고 너네들은 쓰면 안 돼. 철두철미한 마인드로 마지막 쓰고 간 거야. 지금도 이걸 생각하면 그 선임을 진짜 점점점점 죽이겠다 이거야. 소대장님은 저희를 전체 집합시켰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총원 엎드려 하고 긴 나무 몽둥이를 가져와서 한 명씩 퍽퍽퍽퍽퍽 빠따질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대놓고 이렇게 때리는 게 쉽지가 않네. 몇 년도 몇 긴지는 정확히 얘기는 안 했어요. 몇 긴지는.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맞고 또 맞았습니다. 소대장님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채로 저희에게, 니들이 X바 애새끼들 때리고 욕하려고 해병대 왔어? 개X들 빨간 명찰 달고도 그따위로 할 거면 싹 다 육군으로 가. 아! 아, 듣는 육군 또 기분 박살나네. 왜 또 갑자기 육군을 데리고 오는 거야, 소대장님. 예? 아, 물론 이걸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왜 자꾸 육군을 끌어당기냐, 뭐. 아, 어떡하네. 육군으로 또 가라고 하는 거야. 니 같은 새끼들은 해병대 필요 없다 라며 완전히 폭발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10명씩 모여서 선임들에게 갈굼당했던 이빨 교육의 성지 흡연장에 한 명씩만 사용할 수가 있었고, 두 명 이상 사용할 때는 빠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뭐 갈굼이라던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한 명 이상 아예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단을 박아버리는 거야. 또한 소대장님은 카레나 짜장이 나오는 날에는 무조건 총원이 비벼먹도록 지시를 하였고, 아까 뭐 상병 뭐 사모봉인가 뭐 그때까지는 그걸 비벼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간부가 병사들을 거의 뭐 가혹행위 하는 거 아닌가? 맞잖아. 아, 말아먹기 싫어서 안 말아먹을 수 있는데, 아, 강제로 말아먹으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가혹행위 아닌가 싶은 거야. 비벼먹지 않으면 또 나가서 빠따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어도 소대장님은 빠따를 쳤고, 기상하여 팔굽혀 펴기 하던 것은 유지됐으나 총원이 팔굽혀 펴기를 포함한 추가 체력 단련을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소대장님은 진심이었던 거야. 이거는 유지하고 나머지 뭐 악습이라던가 부조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싹 다 없애자라는 개념인 거지. 전역하며 투서를 쓰고 간 선임 한 명 덕분인지 아니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악습은 거의 사라지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도 제가 당했던 악습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당하기만 하고 애들한테 하지는 못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 우리 제보자분 아름답네. 전역한 선임이 이 영상을 본다면 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새끼야, 꼭 그렇게 다 까발려면 속이 후련해. 아, 우리 진심이시네. 뭐 소대장님이 이제 새로운 부대에 가서 부임하셔가지고 거기는 악습이라던가 부조리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단 하나 아쉬운 거 있었어요. 왜 육군을 끄집어내? 본인들끼리 잘해서 잘 관리하고 생활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우리 육군을? 왜 그러는 거야? 아, 굉장히 서운하네.